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시작할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와플터치 2월 24일 본문입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사람 안에 영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을 그 주변 민족들에게 술잔과 같게 할 것이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릴 것이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할 때에도 유다도 포위당할 때 유다도 포위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돌이 되게 하겠다.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자는 다 상처를 입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백성은 돌보고 그 원수들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그때 유다의 지도자들이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있는 화로와 같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과 같게 하겠다. 그들이 그 좌우에 둘러싼 모든 민족을 소멸할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곳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먼저 유다의 승리를 주어 다윗과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의 영광보다 더 크지 못하게 하겠다. 그날에 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 중에 제일 약한 자도 다윗과 같을 것이며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고 나 여호와의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윗 후손과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니 무깃도 골짜기에 있는 하다 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온 땅이 각 집안별로 애통하되 다윗 집안의 가족들과 나단 집안의 가족들과 레위 집안의 가족들은 시므이 집안의 가족들과 그 밖에 나머지 집안의 가족들이 각각 따로 애통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도 따로따로 애통할 것이다. 우리는 이게 주인공 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고등학생 때 미국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연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요, 조연 중에 조연을 했었어요. 대사가 뭐 한 6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연습은 늘 이제 모두가 같이 했거든요. 대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뭐 여하튼 그러면서 늘 생각했던 건 그 당시에 주인공은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잖아요. 조연은 그냥 조연이고요. 근데 우리 다 그런 생각합니다. 주인공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그 당시에 어린 시절에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 하면 주인공은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진짜 깨달은 건 뭔지 아십니까? 주인공이 마음대로 하거나 그게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대단한 주인공이더라도요. 주인공이든 조연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주인공이더라도 그 주인공은요 뭐 해야 되냐 하면 주어진 대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가 써준 대로 주인공은 연기를 하는 거지 주인공이 마음대로 막 주도권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대본을 착실히 연기내는 것, 그 양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좋아 보여요, 그죠? 그리고 생각할 때는 나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근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요,
지켜주심과 보호해주심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대로 막 이루어내고 가지고 싶은 걸 다 갖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일하심이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해내고 대단한 것을 성취해내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내가 다윗의 후손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혜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자를 바라보고 외아들을 위해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며 맏아들을 잃은 사람처럼 통곡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분의 은혜와 영이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도우심을, 그 은혜로우심을 마음껏 누리는 이 하루가 된다면 그럼 괜찮은 하루인 거죠.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요구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내길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그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단한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 이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